이데일리 TV입니다. SK텔레콤, 펄어비스, 메일유업, 퓨온스 글로벌, 수산중공업, 썬데이토즈, 카카오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퓨온스 글로벌 역시 들어있습니다. 카카오도 있고요. LG, 칩셋미디어, 효성TNC, 롯데정밀화학, 워닝머티리얼즈, 그리고 큐브엔터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카카오, LG전자, 칩셋미디어, 워닝머티리얼즈, 그리고 효성TNC, 롯데정밀화학, 한국석유, 그리고 펄어비스까지 올라왔고요. 마지막 MTN입니다. CS윈드, 삼성전기, 그리고 효성TNC, 펄어비스, 휴메딕스, 윈텍, 한국석유, 퓨온스 글로벌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특징주 이슈들 체크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세 가지 네. 종목 잘 선정해 오셨죠? 네, 첫 번째 종목 카카오로 선정했습니다. 아, 카카오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이슈가 나왔어요. 네, 뭐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예. 이제 블록딜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도 많아서 이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뭐 어제 5시쯤이죠. 시장에서 카카오 블록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는 수요 예측 소식이 있었고 오늘은 그 결과가 나왔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KQ홀딩스가 이제 가지고 있는 카카오 지분이 블록딜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블록딜은 장외에서 이제 거래하는 방법인데 대규모 물량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어제는 쇼 예측이었고 오늘 우리가 이 조건으로 팔 건데 살 사람 있니? 좀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시된 조건은 할인율 3.3에서 5%였고 매각가 범위는 11만 4,500원에서 11만 6,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를 보니까 당초 매각하려고 했었던 5천억 원 규모가 지분이 모두 시장에서 소화가 됐고요. 할인율은 3.98%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당 매각가로 친다고 하면은 11만 5,700원에 이제 전량 매도가 됐고요. 이제 김범수 의장은 172만 주, KQ홀딩스는 259만 주로 각각 어제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커뮤니티 등을 조금 살펴봤더니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네. 하필 왜 지금 시점에서 이 블록딜을 진행을 하냐. 이런 불만이 가장 많던데 카카오 측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도 왜 시점이 꼭 어제야만 했는지 예, 그런 거는 정확히 모르고 추측만 해볼 뿐인데 예. 사실 어제가 단기 고점이었고 이제 수급적으로 몰린 상태였기 때문에 가장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점이었다. 좀 이런 판단이 좀 깔린 것으로 좀 이제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제 김범수 의장이 사실 지난 2월에 살아가는 동안에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예.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겠다. 좀 이렇게 밝혔고 지난달에는 이제 세계적인 자발적 기구 운동이죠. 더 기빙 플레이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걸 서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블록딜로 확보한 그 재원으로 그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이렇게 밝혔고요. 이제 기부 활동에 사용하겠다 좀 이렇게 밝혔고 일부는 개인 용도로도 사용하겠다 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재단 설립 인원 따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뭐 우리나라 기부 문화가 좀 사실 척박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다 왔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이런 기부 문화가 없다고 이런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김범수 의장의 이런 기부 움직임은 상당히 좀 존중할 만하다. 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어제 그래서 블록딜로 아무래도 좀 언짢아하시는 분들 개인 투자들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이런 기부 문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원 마련하기 위한 거였다고 하니까 좀 노여운 마음을 좀 푸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이유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네. 이유에서 이런 일을 진행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맞습니다. 어쨌든 기부재단 5천억 원을 좀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좀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시장에서는 그렇다고 해도 뭐 단기적으로는 뭐 약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 카카오의 주가가 뭐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우상향 할 만한 모멘텀들이 많다. 또 이렇게 네.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니까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그 블록딜 소식을 접하고 나서는 예. 이렇게 액면 분할 첫 거래일에 고점일 때 블록딜을 하다니 좀 긍정적이진 않다 생각하고 이제 기사를 그런 식으로 쓰던 찰나에 예. 카카오 입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부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하니까 제목을 바로 급하게 바꾼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 기부 문화를 한 거에서 약간 포커스를 맞춰서 바꾼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유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잘못 전달됐더라면 그 의미까지도 네. 좀 희석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인데 기사 제목을 잘 바꾸신 네. 것 같네요. 직접 바꿨습니다. 네. 네. 앞으로 행보를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카카오 오늘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몇 기사들에서는
거는 블록들 영향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네. 뭐 지켜봐야 할 일이니까요. 자, 악재로 작용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근데 있기는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없었으면은 더 오늘까지 더 올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 좀 뭐, 아쉽죠. 하루 올랐다가.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5천억 원 규모가 근데 다행히 예상대로 소화가 됐고 만약 여기서 블록딜에서 소화가 안 되면은 할인해줘도 기업들도 안 사네 이런 논리 때문에 더 하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 다 소화가 됐기 때문에 그 성장성은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좀 이렇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통상 블록딜을 진행하면 할인율만큼 빠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네. 할인율이 3.98%였는데 지금 빠지는 걸 보면은 그보다 덜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진 않다. 물론 단기 약재로는 작용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많으니까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뭐 카카오가 뭐 지적 재산권 IP를 확보를 위해서 M&A도 많이 하고 있고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기부 문화 앞장서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이미지에도 좀 좋지 않을까. 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5위에 또 이름을 네. 올렸었는데 지금은 또 7위에 자리를 하고 있네요. 오늘 카카오 2%대 하락 11만 8천 원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께 또 지켜보시죠.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매일유업입니다. 매일유업이요. 예. 기업 자체에 대해서 크게 사실 할 말이 없어요. 할 네. 말이 없는데 경쟁사인 남양유업의 악재가 있어서 좀 반사수에 누릴 것이다. 좀 이런 전망이 나와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남양유업은 참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결국 식약처가 경쟁사니까 남양유업을 고발을 한 거잖아요. 네네. 이 부분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슈 그래서, 풀어주시죠. 네. 지난 13일 이제 한 식품 개발 심포지엄이었는데 이때 이제 그 남양유업의 발효 제품이죠.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 그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 좀 이렇게 밝히면서 뭐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판매점과 마트에서는 뭐 불가리스 제품 판매량이 굉장히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식약처는 이제 그 심포지엄 연구 발표 내용과 그 남양유업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거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고발을 하겠다. 좀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뭐 질병의 예방,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그런 광고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인데 이번에 뭐 남양유업이 이를 어긴 것으로 이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거래소가 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본다 뭐 네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일단 광고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을 당한 거고 네네. 이 때문에 매일유업이 강세다 이렇게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남양유업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이 부분도 사실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뭐 고소 고발했다가 나중에 네. 위안부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그 광고법 제8조를 어기면 어떻게 되냐 좀 봤더니 영업정지 2개월. 그리고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가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남양유업 매출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그 남양유업 세종공장을 2개월 정도 영업정지가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양유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하면은 경쟁사들이 반사수익 누릴 수가 있다. 이런 리포트도 오늘 실제로 좀 많이 나왔고요. 그 상장사 중에서 남양유업의 주요 경쟁사로 거론되는 게 지금 말씀드린 매일유업과 그 빙그레, 동원 FMB, 그리고 롯데푸드 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매일유업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의 매출이 육아공 제품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남양유업의 공장이 정말로 이제 영업 정지 된다고 하면은 매일유업 실적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증권가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실적으로 가시화되기 전까지 항상 텀이 있으니까요. 그쵸. 이 뉴스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결정을 내리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있다.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즌에서는 더더욱 실적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있는 매출이 따라올 건지 네. 이거를 보셔야 할 것 같고 매일유업은 오늘 한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죄송하다는 또 입장문을 오늘 발표를 했죠. 네. 결국은 또 인정을 하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정말 이게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역풍을 맞게 되면은
안 하는 이만 못한 그런 홍보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게 좀 기업인들에게 많은 교훈이 됐다. 좀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전략을 짤 때도 참 여러 가지 꼼꼼하게 세세하게 잘 따져봐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워낙 소비자들도 똑똑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매일유업, 남양유업 이야기까지 또 들어봤고 마지막 종목은 어떤 걸 선택을 하셨죠? 네, 마지막은 휴온스 글로벌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예. 생산을 맡게 됐다. 좀 이런 뉴스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곧바로 또 상한가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러시아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게 됐다는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뭐 언제부터 생산하겠다 이런 게 나온 건가요? 네, 그것도 아마 주가에 많은 영향을 줄 것 예. 같은데요. 일단 그 휴온스 글로벌 주축으로 이 구성된 컨소시엄이 있는데 이 컨소시엄이 러시아 국부 펀드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에서 개발한 그 백신 이름이 스푸트니크라고 하는데요.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다고 하니까 이제 기술 이전을 아직 안 받았겠죠? 예. 기술 이전을 받아서 이제 오는 8월부터 이제 시 생산에 돌입한다. 좀 이런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소시엄에는 그 휴온스 글로벌을 포함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휴메딕스, 그리고 보람 파마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와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또 상장사예요. 그래서 비슷한 그 상승폭으로도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비슷한 이유로 좀 올라가고 있다. 좀 이렇게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러시아에서 이제 얘기한 처음 네. 이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대중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좀 의구심이 남아 있는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러시아에서 개발한 그 스푸트니크가 예. 전 세계 최초 코로나19 백신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미국도 못하는 걸 러시아가 해? 막 그래서 사실 저거 안 맞는다. 뭐 자기들끼리만 맞으라 그래.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했죠. 예, 했었는데 예. 이게 계속 그런 분위기가 사실 지속되다가 지난 2월이죠. 이게 사실 러시아가 제일 처음에 코로나19 백신을 발표한 게 작년 8월이었는데 지난 2월에 이제 세계적인 학술지 랜시디시라는 그런 학술지가 있는데 여기에 임상 3상 결과 91.6%에 달하는 예방 효과가 있었다. 좀 이렇게 학술지에서 확인을 해주면서 좀 예. 인식이 좀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다. 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스푸트니크 사용을 승인한 국가가 당연히 러시아를 포함해서 뭐 이란, 아르헨티나, 뭐 알제리, 헝가리 뭐 이런 데서 세계 60개국 정도에 그치는데요. 근데 이달 초에 또 유럽연합에서 이거를 심사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만약 유럽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선진국에서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되는 거여서 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또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문제가 많자 얘기가 예.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아스트라제네카부터 해서 예, 존슨앤존슨 뭐 이런 것들이 좀 그 혈전 우려가 있다, 좀 이런 거에서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을 중단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러시아 백신이 좀 안정성을 만약에 인정받게 된다면 차후에 좀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휴온스 글로벌의 실적에도 당연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유럽 쪽의 승인을 만약 받는다면 결국 러시아 백신에 대한 또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는 변환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네. 남아져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이 이제 백신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그래서 뭐 단기간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많은 국민들 마음이 다 똑같겠습니다. 믿고 맞을 수 있는 좀 안정성이 확보된 백신이 좀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 백신을 맞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백신이 또 다른 불안감을 또 야기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또 피곤해요, 정말. 그러니까요. 네. 지금 또 백신 여권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여행을 갈 수 있고 이런 희망과 기대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백신에 대한 우려감이 이렇게 된다면 사실 그 희망마저도 얼마나 슬퍼요. 저도 슬프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많이 맞았다고 해서 예. 사진 뭐 인터넷에 본 거 보니까 다 마스크 안 쓰시고 막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는 거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영국 쪽도 또 영국 쪽도 그렇고 올라왔죠. 예. 네.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안정성 있는 백신이 많이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좋은 소식 기대를 해 보도록 하죠.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분석까지 도와드려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